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마리맘입니다. 제가 다육이 냉해로 인해 죽었다고 징징대고 이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올라가 본 옥상인데요. 한 2시쯤 되었을 때 온도가 30도가 넘더라고요. 실내 온도가. 아, 이런 것들이 문제였을까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했던 것들. 그렇다고 밤에 히터를 안 틀어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물러서 가버릴 수가 있는 건지 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래도 많이 돌아온 창 종류들은 다시 단돌이를 했고요. 아예 못 올 것 같이 꺾어버린 목대 있는 애들은 약 한 100개 가까이는 정리를 했어요. 아예 뭐 아니 밑에까지 다 그냥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번 날 가서 눈 다 치워놨는데 또 며칠 전에 눈이 와갖고 옥상에는 눈이 잔뜩 깔려있고 남편이 아프기 때문에 부실한 제가 올라가서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조심 다니면서 눈 저 다니는 길만 좀 치워놓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이 보수공사를 했답니다. 아휴, 제가 좋아하는 맥젠 골드가 완전히 물러가지고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힘이 납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초보 다육맘인데 욕심만 앞서가지고 제 유난히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마음을 비우고 정신도 조금 비우고 하면서 놀 수 있는 게 다육이하고 흙놀이 하는 거였는데요.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베란다에서 다 키웠는데 올해는 조금 더 대담하게 마음 먹고 첫 온실을 만들고 또 그 온실을 믿었던 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이 지역이 워낙에 추우니까 더 단돌이를 했어야 됐는데 그 정도면 될 줄 알았던 게 이제 잘못이었겠죠. 낮에는 너무 따뜻하고 그 밤에 제가 한 2시까지도 있어 본 적이 있었어요. 지켜보느냐. 근데 그래도 영하로까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었어요. 그 시기에 하필 남편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제가 병원을 같이 운전해서 다녔어야 됐고 이래가지고 그 단돌이를 못한 게 이제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 이 온실을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좋아했던 그 모습을 봤던 남편은 이 아이들이 다 어른 거 보고 본인도 마음이 너무 상했는지 하루 종일 말이 없이 누워만 있었던 거 참 마음이 서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는 가서 또 혼자서 낑낑대면서 일을 했던 게 밑에다가 예전에는 먼저는 야외용 돗자리 그냥 그 한 겹을 깔았는데 그걸로는 밑에서 올라오는 아마 그 온도를 잡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추운 기온을. 그래서 제가 고온 은박지 그걸 사다가 일단 반 정도씩은 다 올렸어요. 밑에서부터 틈에서 바람 들어오는 거를 올라오지 않게 전부 막았어요. 온실 반을 다. 그리고 천장에는 기존에도 비닐이 이제 두 겹이 쳐져 있었는데 또 두 겹을 올려서 네 겹이 돼가지고 아 그래도 너무 더욱 온도차가 너무 이렇게 심할까봐 그거는 너무 걱정이 돼요. 아 진짜 살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데 다육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습도 문제로
빨리 신문을 아끼지 말고 다 갖다 덮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으로 다 갖다 덮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온실용으로 나오는 그 특수 재질이라서 제가 이 비닐하우스보다는 찬기를 훨씬 덜 줘요. 이 벤자민 가든 그 판이. 말은 유리 온실인데 이게 이제 유리 온실은 아니고 아크릴판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벤자민 가든 설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가버리고 지금도 이제 많이 녹아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다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많이 녹고 있어서. 그리고 타이머 히터도 그 이후로는 제가 겁이 나가지고 더 온도를 높여가지고 좀더 길게, 쉬어가지 않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쭉, 그러니까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계속 틀어놨어요. 아유, 이제, 그리고 낮에 너무 해가 뜨거우면 탈 염려도 있고 그 와중에 또탄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으로 탄 것도 보호할 겸또 습도 막아줄 겸 여기저기 다 갖다가 신문을 저렇게 덮었고, 제가 보길 원하는 그런 색감은 겨울에 당분간 못 보겠지만 봄이 오면 예쁜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고요. 또 너무나 많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저를 다독여 주셔서 제가 그래도 너무 많이 힘이 되고,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너무 좋으시고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진짜 아낌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우리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뭐라고 여기저기서 다육이를 보내주신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정말 황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살면서 저도 또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또 도와야 되는 일이겠죠. 예, 제가 받고만 끝내면 너무너무 얌체잖아요. 저도 또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함께하는 삶, 나누는 삶,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지만요. 또한 번, 한 단계를 올라가는 다육 초보 맘으로서 배웠던 거를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는데,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울어도 주시고, 저의 마음을 너무 위로해 주셔서, 제가 정말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이제,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이 일로, 또더 재밌는 것을 찾아가면서 다육이를 키울 것입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이 얼어버린 애들은 아직 버리지는 못하고요. 조금 시원한 공간 있는 데로 옮겨놨어요. 미련이 남아서요. 거기에서도 또 새로 입장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 다육맘들은 다 아시겠지만 입꼬지 하나로라도 한 아이를 더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식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쪼꼬미 하나라도 죽어가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손때 묻고 1년 동안, 2년 동안 막 깍지랑 고생하고 여름에 뭐 햇빛에 타가지고 고생하고 막비 오면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제 손길이 묻어 있고 그런 애들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얼어있는 애들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은 것은 늘리지 않고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키워갈 겁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늘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황 봐가지고 보는 대로 이제 또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3부 전인가 저희 손녀딸이 와가지고 할머니 다육이 장사해요? 이랬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예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걸 보면 우리 그 손녀딸도 우리 손주들도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오지 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또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